우리 다들 집에서 막내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장착하고 있는 거야. 맞아. 저 언니랑 오빠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. 근데 네. 언니랑 오빠한테 맨날 놀아달라고 얼굴 가리는 비슷해 보이잖아. 얼굴 가리는 비슷해 보이잖아. 막내라서의 장단점을 말해보자. 막내라서 좋은 점 진짜 없는데? 막내라서 아니야 있어. 맨날 오빠 옷 주고 하고 싶던 신발 주고 오빠가 컴퓨터를 키고 설거지 하고 설거지 하고 내가 한창 미운 7살 시기 그쯤 있었어요. 근데 지금 지금 미운 앞에 저는 사춘기가 되게 빨렸단 말이에요. 사춘기 같지도 않게 지금 아니에요? 7살 때 왔어? 사춘기가? 나 7살 때 한 번 오고 왔는데 내가 1학년 때 사춘기 온 줄 알았는데 진짜 7살 때 사춘기 왔었어요. 사춘기가 어떻게 나 6살 때 온 줄 알았는데? 7살 때 나 인천 안 간다고? 그랬어요. 나 머리 묶어주지 말라고! 그랬어요. 내가 묶는다고? 항상 놀아달라 그러면 오빠가 왕이고 언니가 왕이고 저를 한열을 시켰어요. 근데 나 그게 재밌어가지고 막 예원아 물 좀 떠오거라 이러면 예 마님 이러면 수수 떠오고 나 수수 떠오고 기분 좋아가지고